올해는 남쪽 지역에서는 참버섯이 귀합니다. 그렇게 흔하게 많이 나던 버섯도 겨우 이게 답니다. 주변에 혹시나 낙엽 속에 덮여 있는 버섯이 더 있으려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없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보이네요. 예전에는 여기 들어오면은 버섯을 밟을까봐서 함부로 발도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려울 정도로 빽빽하게 촘촘하게 올라오던 버섯이 정말이지 귀합니다. 주변을 헤집고 다니다가 다시 멧개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색이 처음에 싱싱할 때는 가지색이었다가 연한 가지색이었다가 이제 마르기 시작하면은 낙엽 색깔과 비슷한 갈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눈여겨 찾지 않으면 잘 찾기 힘든 게 이 가지 버섯입니다. 이제 색상이 많이 바래버렸는데 그래도 몇 송이 더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버섯 밟을까 봐서 한 발자국 내딛기도 힘들었던 그런 곳이었었는데 올해는 정말이지 버섯이 귀합니다. 낙엽에다가 하얗게 포자를 퍼뜨려 놨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습도도 맞고 또 기온도 맞아서 많이 예전처럼 많이 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